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윤입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페달을 밟는 동안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네. 아마도 우리 인생은요,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가끔은 쉼표도 필요하지만요, 그래도 앞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때 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자, 그녀가 돌아왔다도 여성 시청자들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인생에도 보면 정답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선택한 후에 그것을 정답으로 만들어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선택한 후에 후회하고 오답으로 만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기자입니다.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을 받는 인생이 되라는 어떤 대표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오늘 빅데이터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부름받는 그런 직업과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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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민 기자입니다. 벌써 5월인데요.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그 계획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고용노동부에서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건데,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적립을 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해서 2년 만기 때에는 1200만 원의 목돈을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참여 현황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14,000여 명의 신규 근로자, 청년 근로자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런 네. 제도 어떤가요? 기업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뭐 인권 노동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찌 보면 희망 퇴직도 많이 받는 추이를 가져가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고용 창출에 또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청년 목적이겠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네. 이러한 기회를 줬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20대 청년들 정말 네.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네요. 우리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 이런 취업 지원제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요즘에 청년들의 취업이 이루어져도, 어렵게 준비해서 이루어져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1년 이내에 퇴사가. 네. 중소기업이나 이제 대기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어떤 끝까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끈기가 좀 많이 약화돼 있고, 조금 안 맞으면 적응해 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야겠다라는 단순한 포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인턴십을 좀 강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진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과 또 잘하는 것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고용의 안정도 가져갈 수 있고 본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기한테 맞는 그런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하나의 가장 큰 제도였으면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제도입니다. 네, 장 기자님 어떠신가요? 그 청년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정부나 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 중에 괜찮은 제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맞아요. 많아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해보는 경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청년 구직 활동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제일 큰 이 힘든 점이 뭐냐면 이제 자신감 결여잖아요. 네. 자신감이 결여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나 시험에 또 잘 못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탈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장기화되면서 조급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주위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언제까지 뭐 놀래 아니면 뭐 좀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 더 자신감이 결여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좀 격려하고 응원해서 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이러한 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현재 취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실업률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차원에서 창업이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창업,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이라는 형태인데 실제로 이에 대한 트렌드도 실질적으로 좀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 목적성이 사라지게 되고 단순히 취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가는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지원제도, 쉽게 말하면 지금 뭐 노동부라든지 다른 지원을 보게 되면 이 5인 이하는 지원을 거의 받지를 못하는 규제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스타트업이나 창업하는 사람도 5인 밑으로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청년 인턴 지원제도가 내일 채움 이제 우리가 공제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5인 이하에도 지원을 해주는 이제 형태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일자리가 크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쨌든 활성화되고 기업에서 인재를 뽑아야지만 이런 일자리들이 생기고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지원 제도들도 좀 말 그대로 그냥 돈으로 해줄 게 아니라 이런 창업을 전문화시킬 수 있게끔 지급화시킬 수 있게끔 이러한 지도 뭐 제도적인 지원들도 같이 부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청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뭐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그 구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네. 가끔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이제 또 취업 준비생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을 들여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풀 수 있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어떤 것들 있으신가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스트레스를 실제로 좀 많이 받지 않는 이런 스타일이긴 하는데요.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휴양 쪽에 그러니까 산에 좀 가서요. 매트를 깔아놓고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힐링하는 스타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명상 또 나름대로 조금씩 하긴 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욱했던 이런 마음들이 가라앉게 되고 이런 바람과 그다음 자기의 이제 어찌 보면 혼연일체되는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들이 많이 이제 떨어지는 수치가 좀 떨어지는 걸 직접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명상이 가장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이런 방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방법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멍 때리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자기가 머무를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이제 스트레스를 다운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사실 저는 또 음악을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음악이 한 곡이 있으면 그 음악 자체로 그냥 힐링도 되고 차 같은 데서도 음악 한 곡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딱 눈 감고 있으면 그 자체로 또 마음도 또 안정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다 조금 더 이제 돈을 아예 안 쓰는 방법이 이런 거라면 돈을 조금 쓰면 커피 한 잔이 손에 들려져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따뜻하게 자기 스스로 힐링을 하고 좀 돌아보고 좀 차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리고 취업 준비할 때도 좀 돈이 없을 때 많이 했던 방법인데 멜로 영화를 보거든요. 멜로 영화 보면 멜로 맞죠? 네, 멜로. 멜로 영화 봅니다. 그래요? 네. 난 깜짝 놀랐습니다. 멜로 영화를 봅니다. 무성성하신 건가요? 지금 다들 의아해가지고. 왜 의아하죠? 멜로 영화 보는데 멜로 영화 보면 사실 굉장히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멜로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들은. 근데 현실은 굉장히 치열하고 각박하고 한데 멜로 영화 보면서 좀 울기도 하고 네. 좀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면 네. 한결 좀 편해지는 편입니다. 멜로 영화를 봅니다. 구직하지 않으시네요. 네. 저도 오늘 사실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유가 정말 잘 자거든요. 조금 힘들면 저는 그냥 계속 자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안 풀린다거나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저는 멜로 영화가 아니라 정말 슬픈 영화나 정말 슬픈 책을 봐요. 그러니까 그걸 봐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울고 나면은 갑자기 이렇게 속이 굉장히 후련해지고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그냥 다시 또 자요. 울고 나면은 힘이 빠져서 잠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면은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만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직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스타일을 창조하는 직업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는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있는 직업인데요. 때문에 많은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죠. 방송에서 만나는 연예인들이나 광고 촬영 현장의 모델 뒤에는 항상 스타일리스트가 존재하는데요. 대중 앞에 화려함을 만들기 위해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업이 바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직업 스타일리스트.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직업 정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에 만나볼 직업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월요일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키워드 분석, 화요일은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수요일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여성 스타일리스트를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눠보죠. 박사님, 네. 스타일리스트 직업의 사전적인 의미 어떤 건가요? 일단 직업 사전에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면요. 의상,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액세서리, 그 다음에 메이크업 등의 촬영 의도에 맞게끔 모델이나 출연자의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사람이라고 명시가 좀 되어져 있고요. 실제로 같은 동의어로 우리가 보게 되면 코디네이터라는 네. 이런 동의어로도 직업 현장 명의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좀 잘못된 용어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적으로 줄여서 코디 라는 말들은 썩 좋은 이런 부칭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스타일리스트는 직접 디자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하지는 않고 크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지만 다섯 가지 분야로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가 의류기업의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이제 패셔니스트 부분으로도 구분이 되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패션 잡지 등에서의 패션 면을 담당하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광고 사진 분야에서 이제 의복을 담당하시는 이제 사람을 명시를 하게 되고 연극이나 영화, 그 다음에 텔레비전 등에서의 이제 의상을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패션쇼의 연출자로 모델의 의상과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 기자님, 과거에는 이 스타일리스트 직업 어땠나요? 사실 과거에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연예인들 네, 이제 의상을 물론 챙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심부름이라든가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의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언니나 동생, 뭐 엄마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쵸.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스타일리스트들이 전문적인 직업으로 이제 전문화되다 보니까 그 전문화된 만큼 세분화로 또 나눠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이 발전하고 진화했다 그리고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뭐 가족들이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네. 좀 약간 안 좋은 시각도 있고 했었습니다. 네. 그럼 최근 뉴스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최근 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타일리스트들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헤어 스타일리스트라든가 뭐 코디 그리고 의상 심지어는 뭐 푸드 다양한 스타일리스트들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좀 유심 있게 보는 의상 스타일리스트들에 대한 기사들은 이 의상 스타일리스트들이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좀 많았는데 그 기사들, 인터뷰 기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언제 보람을 느끼냐라는 질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직접 입은 건 아니지만 자신이 스타일한 이 스타일을 입고 나간 스타들이 사랑을 받고 그 스타일이 그 유행을 할 때 자기가 보람을 많이 느낀다. 그쵸. 뒤에서 뭐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람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나비 효과처럼 저희들이 네. 이 한류 열풍이 많이 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뒤에서 어떤 숨은 노력과 어떤 수고들이 어떤 한류 열풍에도 한 획을 담당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대중매체 속에서 스타일리스트는 어떻게 비춰지나요? 연예인들이 보통 이제 토크쇼나 이런 데 많이 나와서 네. 스타일리스트를 많이 이제 얘기 언급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본인 자체가 스타일링을 하는 분들도 네. 많아요. 연예인들의 뭐 G-Dragon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스스로가 연출하는 것 자체를 이제 스타일리스트로서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타일리스트들이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뭐 언급하지 않아도 전면적으로 좀 나와서 자기를 홍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직접 출연해가지고 어떤 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타일 연출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가 이제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자체가 많이 나와서 이런 대중매체 속에서 이런 스타일리스트들의 어떤 다양한 활동상이 보여지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여성분들에게 이게 직업적으로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하나의 분야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삐삐밴드에 이윤정이라는 그 네네. 멤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워킹맘인데 굉장히 이렇게 쇼커트에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귀를 어떻게 했냐면 경단녀죠. 예, 말하자면. 근데 복귀를 스타일리스트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도 굉장히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이제 스타일리스트는 여성들이 좀 좋아하기도 하고 선호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자기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그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스타일리스트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관련 키워드를 통해서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스타일리스트 첫 번째 관련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예쁘다입니다. 스타일리스트를 전체 테마 분석을 했을 때 1위 예쁘다가 언급이 됐고요. 5위 아름답다라는 말이 언급이 됐습니다. 예쁘다. 말만 들어도 좋죠? 어감도 좋은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이 맡은 인물이나 샵이나 또 의상들을 예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스타일리스트들의 가장 1순위의 이제 업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제 그 인물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 배우라든가 그래서 각각 배우나 탤런트나 그다음 예능인 모든 것들이 그 뒤에는 스타일리스트들이 있어서 네. 그 인물의 이제 캐릭터라든가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원하는 그 연출에 맞는 그 스타일을 연구하는 게 또 이제 스타일리스트의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네. 그 바탕에는 이제 뭐 예쁘게 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캐릭터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스타일리스트가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전면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역할에서의 기존 배역하고 완전히 변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스타일리스트들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스타일리스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또 갖고 놓은 것도 네, 하나의 네. 중요한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어떤 자기 직업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 예쁘다라든가 아름답다, 멋있다 막 이런 것들은 이 직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왜 가끔 연예인들 굴욕사진 스타일리스트가 안 튄가 봐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네. 하는데 그만큼 이제 스타일리스트의 역량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왜 그 똑같은 옷을 다른 사람이 입었을 때도 굉장히 예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만큼 좀 어울리는 스타일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예쁘다라는 말이 나오고도 이제 이렇게 뭐 봄바람도 불어서 말인데요. 데이트 자리에서 예쁘게 그런 눈으로 보세요. 보이려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사실 남성분들한테 좀 여자가 어떻게 했을 때 예뻐 보이냐는 거죠. 스타일을.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저는 약간 이제 쇼트 컷을 네. 오, 그래요? 아, 숏컷을 좋아하세요? 네, 저는 숏컷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정장 스타일보다는 청바지에 이제 좀 자유로운 이렇게 흰 티에 청바지에 긴 생머리 보통 네. 전지현아님 소화할 수 없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편하게 정장 스타일보다는 그냥 좀 캐주얼 스타일로 약간 세미 캐주얼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 기자님은요?
저도 좀 짧은 머리 좋아하고요. 오, 저는 원피스 그래요? 입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원피스. 네. 숏커트에 원피스가 네. 어울리려면 이영애가 되어야죠. 짧은 네. 머리는 아닌데 원피스입니다. 반대로 남성은 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수트 홀릭이라 아. 수트 입은 남자를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수트가 사실은 이 남성들이 수트 입으면 멀쩡해 보이는데 캐주얼 입고 나면 진짜 네. 막 폭망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수트는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이 다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트가 정말 잘 어울리려면 조인성급이 돼야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오늘 아니, 네. 장 기자님도 굉장히 오늘 잘 어울리는 아, 수트를 입고 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트도 되게 멋있는데 네. 저는 와이셔츠 입었을 때 이렇게 남자가 멋있더라고요. 팔 이렇게 걷어가지고 네, 힘줄 보이고 그렇죠. 힘줄 정도 좀 접어주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네. 근육 살짝 단추, 나오고 단추 두 개 정도 따주고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일하고 딱 이렇게 뭔가 브리핑하고 이렇게 되게 멋있고 약간 니트도 좋아요. 남자들 니트 약간 파스텔톤 니트 입었을 때 좀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기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이미지 좋아합니다. 장인님 빨리 팔을 그저 올리세요. 중요한 건 현실에 그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요 많아요. 아니요, 그 숏커트에 원피스 어울리려면 이영애 같아야 되고요. 네, 흰채 청바지가 어울리려면 전지현급이어야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겠지만 네. 내가 반대로 좀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을 때 하는 스타일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좀 신경 썼던 게 와이프랑 연애할 때 이제 회사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정장을 많이 입었었는데 네. 캐주얼 입으면 사실은 조금 어색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색해 보이지 않게끔 캐주얼 입을 때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캐주얼 입을 때도 저는 특히 좀 청바지 좋아하는 편이어서 청바지는 근데 운동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그렇죠. 운동화랑 입는지가 그렇죠. 그래서 청바지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청바지 입을 때 이제 운동화에 좀 포인트를 줬던 거예요. 예를 들면요? 뭐 청바지마다 다른데 저는 네. 좀 깔끔한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너무 막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깔끔한 운동화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교수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장을 보통 강의나 컨설팅 많이 입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신경 쓸 때는 좀 예쁘게 보이실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원피스를 주로 입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원피스를 입냐면 몸매 핏이 드러나는 네, 그래서 좀 여성미가 좀 있으면서도 뭔가 지적인가 차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여름 여자 여성스러우면서 일단 지적이고 차분하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자 모습이 너무 이렇게 풀어진 여자가 아니라 약간의 이렇게 함축된 여자 모습 어려운 함축된 여자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님 씨는 어떻게 입으세요? 저요? 네. 저는 근데 사실 데이터들 이렇게 의상에 막 신경을 쓰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최현 씨는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집 앞에 나갈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의상 같은 거 그래서 트레이닝복을 입어도 좀 예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날 그냥 저는 제 느낌에 따라서 입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정장 스타일을 이제 그냥 주로 쭉 있었죠.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계속 정장만 입으세요? 네, 정장만 입고 다녔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네. 청바지를 이제 처음 네. 제가 이제 와이프 때문에 입게 됐는데 청바지를 입으니까 신발도 사야 되고 허리띠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위에 티도 사야 되고 거의 청탁에 아재 많이 키워드가 나왔어요.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이들로부터 이제 좀 컬러요. 다 좀 원색의 컬러 네. 이쪽으로 좀 많이 입었는데 어쨌든 저는 정장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면 뭐 TV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때 요즘에 좀 예뻐 보였다, 멋있어 보였다 이런 스타일 있으신가요? 아, 제가 예전부터 조금 딱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저는 가죽 점퍼를 입은 왜 웃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좀 좋아하고요. 네. 두 번째가 요즘 이제 남성분들도 스커프를 좀 많이 하죠. 하잖아요. 저는 스커프 했던 이 스타일을 되게 좀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 교수님은 어떤 게? 방금 좋아하는 스타일 한번 입고 방송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라라랜드에서 엠마 스톤 입었던 노란색 원피스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 봄에 꼭 놓치지 않고 한번 입어볼까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요즘 그래서 그 노란색 네. 컬러의 옷들이 요즘 조금 유행하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있죠. 근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네. 장 기자님은? 저는 작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이제 이 조정석 씨가 기자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조정석 씨가 굉장히
그 수트를 많이 네, 입고 맞아요. 나와요. 근데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는데 네. 저희들은 사실 이제 활동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핑계로 좀 편하게 입는 편이에요, 기자들이. 네. 근데 아, 저렇게 기자들이 좀 깔끔하게 입을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아, 그래서 오늘 깔끔하게 네. 입고 싶거든요. 각자 스타일이 굉장히 딱 나오는 네. 정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좀 여자여자한 스타일, 네. 깔끔한 스타일, 스카프, 네. 가죽 점퍼. 상상이 신경 안 쓰는 아니 아니 상상 아니 가죽 점퍼에 스카프를 상상해 보세요. 아재 스타일이죠. 거기에 우스바이 하나 몰고 있어요. 위에 머리 두 건 지르고요. 거기에 이제 두 건 쓰고 선글라스 무릎까지 내려오는 세상에나 벨트. 아이쿠야 아이쿠야. 진과 근무거리 진과금 부츠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한 시상식에서 설현 씨가 네. 수트를 입었는데 그 크롭 티셔츠 있죠. 그걸 입고 수트를 입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지금 우리 상상이 안 돼요 스타일이. 네,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흰색 정장인데 네네네. 굉장히 이렇게 그냥 딱 정장인데 그 크롭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네. 배가 좀 보이는 좀... 네. 아니요 벨트를 하면 안 아니요. 되죠. 크롭. 아, 짧게 그러니까 위까지 살짝... 탑으로 된 아~ 그걸 입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이후로 요즘 또 그런 의상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소화하기 좀 쉽지 않은 설현 씨는 그렇죠. 네,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네.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면접 때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많이 안 그런데 예전에는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보면 정말 세상에는 모든 색깔이 다 있었거든요. 원색, 총천연색. 네. 안 예뻐요. 너무 이제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짙은 화장을 하거나 너무 과하게 준비했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차라리 좀 그냥 정말 깔끔하게 좀 무채색 계열이나 네. 이제 단정해 보일 수 있는 꼭 정장이 아니어도 요즘은 괜찮은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단정한 스타일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챙겨오면서 정작 뭐 이렇게 좀 시계를 빼먹는다든가 아니면 신발을 신경을 안 쓴다든가 아니면 짙은 화장이나 향수 냄새를 풍긴다든가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깔끔함에 어떻게 보면 면접 그 구직자들에게 시계라는 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걸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았나요? 사실은 아,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각 기업별로 약간 좋아하는 퍼스널 컬러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네. S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비색 좋아하고 뭐 L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기업 그룹의 그 면접 시험을 볼 때는 그 기업이 좋아하는 컬러의 옷을 입고 갑니다. 예를 들면 흰 블라우스에 네이비색 치마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컬러를 입고 가면 조금 더 이제 이미지상 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컬러가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박선생 같이 네이비를 딱 입어주잖아요. 그럼 되게 차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좀 줄 수가 있고 약간 블랙이나 그레이색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응시하는 직장의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직무라든가 이런 거와 연관시켜서 컬러나 이런 디자인을 좀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면접 보실 때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자 직종 면접 볼 때는 어떻게 있나요? 좀 약간 보수적이죠. 사실 그리고 청년 구직자들은 연령대가 좀 낮은 편이고 네. 그리고 면접을 보는 면접관들은 연령대가 좀 높은 그렇죠. 편이다 보니까 네. 자기가 생각하는 스타일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입고 가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정장에 양말을 안 신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또 스타일인데 또 그런 것들을 자기의 스타일이라고 해서 입고 오는 경우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근데 이제 면접관이 볼 때는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예의가 아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스타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네. 입고 네.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정장에 블랙 정장에 블랙 신발을 흰 양말 신었던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근데 면접을 봐야 되는데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막 자꾸 가져가지고 네.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자, 키워드 첫 번째는 예쁘다였고요.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목입니다. 목이요? 네. 목이. 그래서 네. 스타일리스트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이제 목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목이 왜 나왔어요?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굉장히 스카프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제 목을 활용한 패션
스타일링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언급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장이나 이런 걸 입었을 때도 또 목걸이라든가 뭐 스카프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그 스타일링 소품들을 좀 활용해서 연출을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일단 멋쟁이라고 하면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한두 가지 아이템을 다 갖고 있고요. 한때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이제 남자분들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는데 초코라고 해가지고 네. 목에 이렇게 탁 붙어서 여기 그렇죠. 앙증맞게 이렇게 뭔가 장식물 하나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이제 유행 아이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분들이 또 한때는 그 초코를 하고 다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를 주는 부위가 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언급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성의 경우 이제 목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넥타이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어떤가요? 그 스타일 남성 경우 뭐 어떤 스타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기가 뭐할 것 같은데 네, 장기자님은 어떠세요? 전 뭐 남성들 보통 이제 목에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 넥타이 많이 네. 하는데 나비 넥타이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잖아요. 좀 예, 그렇죠. 자리에 따라서 네. 네,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사실 일반인들이 소화하기는 쉽지는 않고 저는 좀 싫은 건 노란색 금목걸이 하시는 분들 남성분들 저도 싫어요. 근데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어떤 굉장히 어떤 분들을 만나고 다니시는 거예요? 친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 아, 주변에요? 네, 굳이 뭐 어깨가 있으신 분들 아니더라도 그 아니, 넘친 부분이잖아요 보통 예. 맞아요 아, 근데 실제로 그게 어떤 그 예전에 연구 결과에서 이 디스크 유발한다고 나왔었어요 무게가 있어서 어떻게 무슨 무게가 실제로. 얼마나 되길래 아 진짜입니다 아, 왜냐면 그거. 남성용 목걸이가 굉장히 굵고 네. 두껍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 디스크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분들 굉장히 좀 비호감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요 주위에서 그걸 많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비호감이다 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 끝까지 차고 있습니다 진짜. 엄마가 준 거라 그러고 아 그러기도 하나요? 제 주위에는 그런 거 없는데 진짜 그런 되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남성들이 그 그래도 네. 세트로 꼭 팔찌도 같이 하잖아요 맞아요. 두꺼운 노란 팔찌 홍 교수님은 남성들의 목 스타일 어떤 거 저는 남성들 봤을 때 저는 부츠 스카프 아이셔츠나 그 남방 안에 부츠 스카프 이렇게 하면 되게 좀 나이를 떠나서 좀 세련돼 보이고 뭐랄까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좀 네.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전 그거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네. 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넥타이도 이제 좀 약간 포인트 주는 넥타이 있죠 네. 그런 거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부츠 스카프 네. 그런 거 되게 좀 멋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봄 가을에. 그렇죠. 태진은 저는 넥타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뭐 여성들이 핸드백에 집착을 한다면 저는 남성의 정말 패션 아이템은 그 넥타이라고 생각하고. 정장이 아닐 때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스카프를 잘 연출하면 네.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이고 네. 멋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뭐 다른 스타일을 찾는 것보다는 그런 포인트 하나로 스타일 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 참 여성은 이제 목에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떤 스타일 뭐 선호하는 것, 비호감 어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초코는 별로 초코같이 이렇게 목에 탁 부착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목이 길은 사람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목이 긴 편은 아니었다 보니까 약간 브이넥을 좀 선호하는 성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심플한 목걸이는 좀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스카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봄이 되면 스카프를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여성들은 스카프가 가장 연출할 때 맞아요. 되게 좋고 네네. 머플러 같은 경우 스카프 그런 종류들을 연출하면 그 자체로 그냥 올블랙을 입어도 좀 세련돼 보이는 하나의 그 스타일링이 된다라고 봐서 저는 그렇게 심플한 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도 포인트를 좀 맞아요.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좀 연출하면 훨씬 더 좀 멋스럽게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기자님은 어떠세요? 전 그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한참 많이 했었잖아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딱 붙는데 네. 근데 그게 잘못하면 좀 묶인 느낌이 나는 나서 굉장히 보기 약간 묶은 느낌이 나서 이게 스타일한 것 같지가 않고 뭘 묶고 나왔나 이런 느낌이 나서 그거는 좀 별로였고 저 목걸이나 귀걸이 좀 보는 편인데 둘 다 과하게 하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목걸이 좀 포인트 주면 귀걸이 좀 약간 심플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남성들은 스카프 하는 여성들이 이게 잘 어울리게 했는지 좀 약간 미스매치인지 잘 모르거든요. 하면은 약간 좀 세련돼 보이고 이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스카프를 잘 활용하면 남성들이 볼 때 좀 세련돼 보이고 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선호하고 비선호하는 건 아닌데 딱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난 이 비선호하는 스타일. 이 왕방울 그 목걸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 같은 그렇죠. 경우는 조금 이제 선호하지 않는 이 부분인 것 같아서 그냥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여성들은 워낙에 액세서리를 좋아하고 또 많이 네. 하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목걸이 같은 경우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를 좀 이렇게 화려하게 했다면 목걸이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귀걸이를 안 했다면 목걸이를 좀 이제 뭐 화려한 거 한다거나 그리고 저도 정말 스카프 저는 이제 목 보호를 위해서도 사실 많이 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나와도 스카프 하나만 예쁘게 딱 둘러도 굉장히 멋스러운 스타일이 되고 특히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아, 다른 것보다는 스카프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의외로 우리 이제 스타일리스트 테마에도 목이 나와 있어서 의외다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네요. 채연 씨 같은 경우는 네. 목이 원체 길고 이쁘셔가지고 목으로 스타일 많이 저는 그런 그래서 오히려 더 목이 좀 기신 편이죠. 그래서 목걸이를 잘 안 하는데요. 아. 왜냐하면 저기라 보일 수 있어요. 네, 아. 이쪽으로 시선이 가면 좀 길이 같아 보일까. 아, 그래서 네 목걸이들이 아. 보통 대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목걸이를 자주 행복한 고민이네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점 드러내고 이제 단점 좀 커버하는. 그래서 일부러 좀 이제 가리느라고 스카프를 좀 많이 하는 그렇죠. 편이거든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목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아, 세 번째 키워드 조금 의외인데요. 아, 그래요? 눈물인 눈물. 눈물이요? 네, 눈물이요. 그래서 전체 테마 분석을 했는데 9위 언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눈물이 언급됐을까 이렇게 봤는데 네. 이 스타일리스트들이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눈물 없이 시작하기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라는 부분도 네네.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연예인들이 좀 나와서 자신의 어떤 스타일리스트를 언급할 때 그 어려운 시절을 같이 이겨낸 어떤 눈물 겨운 사연들이 맞아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에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그런 의미로 또 어떤 스타일리스트의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환경이라든가 현황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네. 의미가 담겨 있네요. 보기에는 막 화려하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지할 네. 필요가 있는 키워드죠. 사실 뭐 실제로 보면 네. 그 뭐 미용실 같은 데 이제 가서 보면 연예인들이 앞에 서 있고 그 뒤에 스타일리스트들이 의상 잡아주는 사람도 네. 있지만 정말 무거운 짐 다 들고 아, 가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아 정말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실제로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뭐 아이돌을 네. 너무 좋아해서 그런 직업 적성 상관없이 스타일리스트에 지원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직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굉장히 이렇게 좀 시간을 낭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럼요.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럴 때는 나의 적성, 흥미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직업을 구할 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 뭐 세 가지 정도씩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네.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속 가능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자생력.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용관계가 이루어지고 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기업이 없더라도 본인이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자생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시장성. 그러니까 우리 직업 같은 경우는 소멸이 되고 생성이 되고 세분화가 되고 다시 융합이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고 잘한다 해서 그 새로운 일을 한다지만 그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 직업에 관련해가지고는 말 그대로 그냥 소멸해버리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성.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속 가능성, 자생력, 그 다음에 시장성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전 첫 번째는 이제 그 어떤 편생자의 개념도 깨졌고 또 백세 시대라는 말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물론 현재 출발할 때는 환경도 어렵고 돈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특화된 차별성을 좀 찾아낼 수가 있고 그 차별성이 또 자기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적극성을 또 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또 자기의 미래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는 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제 좋아하고 잘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한때의 흐름에 끝나는, 유행에 네. 끝나는 어떤 직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휩쓸리다 보면 결국엔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고 그 앞에 있는 경력들은 또 이제 좀 약간 무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든 자기가 창업을 하든 어쨌든 그 안에서 비전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단계에서 3년 후 그 다음에 5년 후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자기가 하기 나름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 비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직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직업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근무 환경이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직업의 컨디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갖출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좀 일이 좀 힘들어도 효율이 좀 잘 돼 있는, 복지가 잘 돼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좀 복지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거나, 그랬을 때도 성과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 번째, 자기가 원하는 근무 환경을 좀 일정 정도는, 다 갖출 순 없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갖춰져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기 일에 대한 비전과,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같이, 맞물려서 좀 서로 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 기자님요? 저도 직업을 구할 때 한 세 가지 정도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세 가지 정도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가? 정말 자기가 이 일을 했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가? 사실 왜냐면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네. 기자들도 자기가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는 그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어야지 그런 것들을 이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정말 자신이 좋아한 네. 일인가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뭐 좋아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면 그거 대답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럼 이 직업인가 뭐 이게 돈 때문인지 아니면 떠밀려서인지 갈 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내가 이 직업을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 직업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고민하고 선택을 했다면 최소 3년 정도는 버텨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뭐 약간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가서 뭐 복사기만 돌리다 나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서 배우는 게 그럼요.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너무 빨리빨리 어떤 이직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면 3년 정도는 버텨보는 것이 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스타일리스트 직업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무래도 이 직업은 정말 퍼스널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 스타일리스트는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요즘에는 꽃중년이라고 해가지고 또 중년들도 자기만의 그렇죠. 어떤 스타일이나 네. 이런 걸 또 추구하기도 하고 또 20-30대들도 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런 어떤 스타일링하는 것들 있잖아요. 연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동영상을 활용해서 동영상 마케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같이 병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이제 BJ라고 해서 막 방송 개인 방송들도 하잖아요. 인터넷 방송이요. 그런 것들도 하나 전문적으로 좀 운영해 보는 것도 자신의 어떤 브랜드라든가 어떤 스타일링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가치와 어떤 노하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때 정말 머리 연출법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 스카프 연출법을 맞아요. 네. 하는 거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네. 갔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여주는 비주얼 컨텐츠 쪽으로 좀 마케팅을 하시면 훨씬 더 퍼스널 브랜드를 쉽게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눈물이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기타 키워드는 어떤 게 있었나요? 기타 키워드 이번에 스타일리스트답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18위를 기록한 키워드가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요? 네, 그래서 좀 독특해서 한번 네네. 선정을 해봤고요. 이 여자는 아무래도 이제 스타일리스트 하면 사실 여성들이 관심이 가장 많고 네.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부분이 좀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진입장벽이 어떤 자기의 어떤 관심과 취미 그 다음에 약간의 장점을 좀 발휘하면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성분들한테 좀 어필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스타일링이라든가 어떤 성향이라든가 어떤 자기만의 창의적인 아이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하나의 독특한 스타일링이 나오고 어떤 그 사람의 컨셉이 나오는 거라서
어떤 자신의 차별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필이 될 수 있다 해서 이제 여자라는 부분에 좀 강점이 돼서 키워드가 좀 언급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토크쇼 키워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직업평가 통해서 직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상 부분부터 볼게요. 스타일리스트 초기 수입 어느 정도인가요? 근무처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네. 이 방송국이 가장 좀 적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국 같은 경우에 고가의 어떤 의상이라든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어떤 신뢰를 쌓기 전에 수습 기간을 거치는데 그 수습 기간에 적게는 뭐 50만 원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었고 평균적으로 종사자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균적으로 초기 수입은 월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사이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상중하 평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스타일리스트의 직업의 고용 안정성 상중하 중에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일단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는 소속 기간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직에서의 취업이라는 개념보다는 프리랜서로서의 이제 역할이 훨씬 더 크게 되고요. 우리가 또 쉽게 말하면 이 직업 분야에서 일을 한다 했을 때는 어찌 보면 이런 기관과 개인 간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조직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고용 서비스의 또 한 측이다라고 또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본인이 직접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자인을 하지 않고 스타일만 이렇게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역할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에 대한 고용 관계는 이제 뭐 쉽게 형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뭐 기업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근무 연수 그다음에 뭐 임금에 대한 격차 조직의 유연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고려를 해보면 고용의 안정성은 저는 중으로 이제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갈 수 있고 대상이 바뀌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중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 상중하 중에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예, 사실 스타일리스트는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퍼스널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소득으로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그냥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처럼 그렇게 그냥 한다고 이렇게 스타일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요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또 이제 대중에 어필이 되거나 아니면 그걸 보는 사람한테 또 평가가 제대로 나와줘야만 재구매가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직업 전문성으로 봤을 때 접근성은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으나 거기에서 그 경쟁력 있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기 개발이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다양한 아이템의 시도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섭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직업 전문성 상으로 평가를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의 좀 비전을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 상으로 평가하셨고요. 그러면 직업의 고용평등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일단 고용평등 측면에서는 이제 차별이 크게 없는 부분이고 여성 주종 직업으로서의 한 80% 정도가 여성분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직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추이가 뭐 남성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주체가 여성인 측면이기 때문에 평등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남녀의 차이보다는 이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위세, 체면적인 그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을 추가적으로 역차별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오히려 그 차별을 좀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고용 차별성 측면에서는 네, 저는 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평등 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의 근무 여건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근무 여건 일단 노동시간이 일정치가 않고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 자체가 뭐 이것저것 뭐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타일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장비들을 운반하거나 배송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다루다 보니까 이 신경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네. 해요. 그리고 또 뭐 물론 안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연예인들과 함께 작업하다 보면 이 굉장히 민감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또 맞추다 보니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또한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근무 여건 하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 여건은 하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네. 평가 지수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스타일리스트 어떤 여성들에게 추천하는지 핵심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 교수님 어떤 키워드 정하셨나요? 저는 좀 디테일한 사람한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타일링이라는 것이 뭐 한 부분만 이렇게 연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컨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볼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함과 섬세함이 좀 결합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특화된 어떤 스타일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성격, 좀 꼼꼼한 성격이 계신 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디테일 키워드 정해주셨고요. 조 박사님은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나요? 네, 저는 키워드로 선정한 게 바로 센스. 아. 네, 저는 이제 센스를 조금 했고요.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약간 눈치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 개인 고객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딱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 낫겠다. 또 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또 변신을 해야 되고 어떤 스타일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빨리빨리 감이 올 수 있는 좀 센스 있는 이런 네. 여성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키워드 센스, 눈치라고 적어주셨고요. 장 기자님 어떤 키워드 정하셨나요? 저는 정보력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유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나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창의적인 스타일링을 기획하고 연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정보력이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트렌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력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성분들 네. 특히나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보력을 골라봤습니다. 네, 정보력 키워드 선정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시간입니다. 세 분 전문가께서 보시는 스타일리스트 직업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오 교수님은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실 건가요? 네, 스타일리스트는 사실 자기가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사실 버티기가 힘든 업종이라고 좀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끼와 감성이라든가 어떤 그 스타일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퍼스널 브랜드화 시켜서 매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용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이제 어떤 특화된 부분들이 어필이 되게 되면 굉장히 차별화되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요즘 이제 퍼스널 브랜드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또 기업 브랜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비전들을 좀 담아서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종합평가 저는 4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5점 만점에 4점 주셨습니다. 다음 조 박사님은 몇 점 주실 건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100% 개인의 능력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고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스스로의 성장, 그다음에 둔화, 세태 모든 것들을 개인에 맞춰서 있는 네. 전문 직업이긴 맞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고용 환경이라든지 시장성,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가수라든지 방송 쪽에 약간 스타일리스트에 좀 한정돼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업군들, 뭐 패션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MD, 그 다음에 VD, 여러 가지 분야의 직업들하고 중첩되는 또 다른 하나의 직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너무 큰 의미에서의 이 스타일리스트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자기의 아예 특정된 이러한 직업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실제로 다른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셀프 스타일리스트도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양극화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직업적인 측면과 약간의 시장성, 고용성을 측정을 해서 저는 네, 5점 만점에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 만점에 3.5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다음 장 기자님은 몇 점으로 평가하실 건가요? 네, 저도 이 스타일리스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얘기 중에 제일 공감되는 부분이 진입장벽은 낮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운 직종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 가운데 그 끊임없는 노력과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과정을 거치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스트레스도 많고 근무 환경이나 근무 여건, 노동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저는 3.5점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5점 만점에 3.5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합평가까지 살펴봤는데요. 스타일리스트 직업, 뭐 많은 여성들이 도전을 하고 또 많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근무 여건이나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런 점이 개선이 된다면 네. 앞으로 정말 시대를 이끌어가고 트렌드를 주도할 또 하나의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스타일리스트 관련된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을 하고 또 취업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격증 취득과 취업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